제가 한국에서 감리교 그 다닐 때그 감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어머니 또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감사가 입에 달고 사시는지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아, 그렇게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 무슨 잘 살고 행복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느냐?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딸 자식도 있고 그랬는데 날라리 없고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 같은 조건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분 권사님은 아이고 아멘. 담임 목사님이 컬럭 기침해도 아멘 이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은 제가 마지막에 병원 가실 때 업어서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셔서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아멘 권사님과 감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참 귀하다. 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서 썩 감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감사 예배,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유래나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 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유래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그런 그 유래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 이곳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교도들의 절반 이상은 다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몇명 남지 않았는데 그몇명 남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왜 어렵게 살았는가 하니 해마다 이 농사에 실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흉년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흉년은 들고 병들어 죽어가고 먹을 거는 없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역시 청교도인들답게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또한 해가 가면서 또그 해에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또늘 그랬듯, 자, 우리 다시 모여서 금식 기도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한 농부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편안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는 저 광활한 이 넓고 푸른 이 광활한 대지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울면서 매달리기보다는 한번 감사의 제목을 놓고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어떤 한 농부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 제안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가 있었어요. 그래! 맞아! 우린 맨날 울면서 금식기도만 했는데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금식기도 하고 맨날 울고 매달리고 그랬는데 그렇지! 우리도 따지고 보면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 많지! 그래! 한번 이번에는 좀 바꿔서 감사 주간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오늘날 감사 주간,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과만 연관되어져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줄 줄도 감사를 받을 줄도 알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에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기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도 채 넘어가기 전에 40대 초반, 중반 넘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풍을 맞게 되십니다. 돌아가신 제 친할아버지의 생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도가에서 쌀을 씻었나? 뭐 하여튼 하시다가 거기서 쓰러지시고 난 이후로 70대 중반이 되신 지금까지 반신불수로 거의 반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 초반에는 이제 40대니까 굉장히 젊으신 나이잖아요. 사실 우리 이정현 집사님도 40대, 우리 황희숙 전도사님도 40대, 제 집사람도 40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황 전도사님 지금의 나이대에 그렇게 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얼마나 젊어요. 저는 어머니가 혼자서 우시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참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머니가 약간 그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게 지금은 내가 잘 알죠. 그때는 내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하, 어머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우셨을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한평생을 저렇게 반신불수로 사시면서 감사하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가 있었을까? 어머니도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까? 감사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해봤어요. 사실은요,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 아무나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감사를 하는 게 사실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뭐 감사하셨을 때가 있을 수도 있었겠고, 뭐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일어나 신세 한탄 하셨을 때가 사실은 더 많으셨겠죠. 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성경적인 감사는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잘해서 감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감사의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분위기 전환합시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이거 저 가사 있나요? 가사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요. 이건 저 중고등학교 때도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율동도 아주 막 재미있게 이렇게 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하, 이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율동도 해서 얼마나 신나게 이걸 복음성가를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단지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겠다라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고백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부르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어떤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본문 내용과 똑같은 이 말씀의 배경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면은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했던 이 모든 상황이 싹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한마디로 얼굴이 싹 바뀌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찬양할 때는 열매도 없고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게 살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찬양을 해놓고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우리의 고백은 눈덮듯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 이 가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고 그냥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 가사의 의미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기도예요. 복음성가가 됐든 찬송가가 됐든 그 가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인데 그냥 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이 본문에 대한 강해는 이제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하박국서를 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어떤 배경적인 것만 살짝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before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 주변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어쩌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가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주변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남유다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분단 국가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일 있기 전 20년 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멸망을 당했냐면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아주 촘촘히 강대국들 사이에 약한 이스라엘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뭐 주변에 아주 강국들 사이에 낑겨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36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는 슬픔도 우리가 겪고 그 우리가 아주 참 비슷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급부상을 하던 그때였어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니느웨 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역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는 그런 딱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가.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는데 문제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사실이죠. 아직은 살아있는 남쪽 유다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전국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가던 애굽,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고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남유다가 겁도 없이 이 애굽의 진군을 막아서 버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 애굽을 막고 싸우다가 남유다의 그때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왕인데 이건 완전히 꼭두각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돼버리고 그 애굽이 새로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이 세웠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가 급속하게 아주 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애굽을 비롯한 강대국들한테 조공을 바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백성들을 그냥 막 학대하고 뭐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조공국가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근근히 살아가던 차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오죽했겠냐고요. 우리 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던 그때 그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아주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삶을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이 하박국 1, 2,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남은 자들, 아직 살아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스스로 대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소리 맞춰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 말씀 중에는 남유다의 그 말기적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도외시돼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 온갖 불의가 만연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영하는 그런 모순된 사회 속에서 지금 살면서 그런 현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단어로 하박국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강포, 권력 있는 자들의 아주 무자비한 압제, 포악한 학대, 간악, 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원 뜻은 뭐냐면 아주 비극적인 거, 아주 곤고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근원이 되는 간악, 죄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패역을 왜 묵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은 뭐냐면 수고함, 고생함. 주로 이 단어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쳐서 압박하고 착취하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겁탈, 겁탈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뺏는 걸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변론은 소송과 다툼을 이야기하고 분쟁은 싸움과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도 해이해지고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의인을 애워쌌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4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열심히 했던 마음들이 다 헤어져 버렸고, 율법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고, 이 악한 자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서 의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박국이 이제 질문합니다. 왜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응답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웃 국가인 바벨론, 신흥 제국이라고 그랬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인지를 친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포악하고 용맹하고 또 교만한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즉 남유다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때 남유다가 당할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처참함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는데 왜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이방 족속, 즉 바벨론을 들어서 왜 해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왜 해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언약과 이런 그 항변하듯 또 한 차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으시고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바벨론도 결국은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서 저들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아주 엄청난 말씀이 하나 여기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건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2장 4절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됐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의 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 원리. 이 이신득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로운 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속을 들은 하박국이 이젠 완전히 바뀌어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참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얻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심판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 이제 하박국 3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이런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환희를 말하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쓴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환난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환난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환희에 차서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이제 이 남유다에 있게 될 일을 하박국이 상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멋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아하, 우리가 어차피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인들은 결단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그 한마디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별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겪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아주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미 예전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은 안 왔는데 어쩌면 이 시간 이후로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났든 지나고 있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오든 어쨌든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대궐 같은 집, 잘 지은 양옥 혹은 잘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그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내가 길바닥에서 누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뒤에 혹은 두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내가 저 잘 지어진 50평짜리 아파트, 정말 멋지게 지어진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길바닥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잠을 자도 한 개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저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이 지역,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정말 필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땅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논밭에 먹을 게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전쟁이 나고 나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축을 따로 키운다는 거, 돌보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소출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소와 양떼들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면 열매가 없어져.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엔 먹을 게 없으니까 논밭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 돼지, 소 이런 걸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가사만, 멜로디만 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진짜 소출이 없어지고 진짜 열매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얼굴색이 싹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현실에 안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즐기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뭐 하고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즐길 줄 알고 그것도 필요해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천국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걸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나의 모든 걸 투자하고 건다라는 거죠. 마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순간 죽고 나면 아 이제 그 다음 끝이지 뭐.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끝이지 뭐. 그 다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막 잘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도 다녀야 되겠고 잘 먹어야 되겠고 잘 입어야 되겠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소망이 있지 그렇게 하느냐 아예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현실에서 낙마하게 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의 지옥의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힘들면 죽으면 그만.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어에는 나는 나의 라는 말 앞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거 요게 왜라는 발음으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그래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게 바로 그래도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죠. 뭡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맞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 네. 나를 풀무불에 던져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상적인 마인드, 이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성경엔 좋은 일에 감사하라, 기쁜 일에 감사하라, 행복한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 내가 평생을 몸이 불편하게 살건 평생을 건강하게 살건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던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던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 그게 감사가 되려면은 그게 바로 소망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냥 비참한 거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거야. That's it.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를 만납니다. 귀가 중이던 그를 이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를 이 강도가 덮쳐서 때리고 가진 돈을 다 뺏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이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죠. 우리 맨날 젖이 없어서 미싸꼬리 젖이 없어서 이게 기도로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라권을 쓴 작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맹인이었어요. 맹인. 맹인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밀턴이, 존 밀턴이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라권을 쓴 거예요. 역시 또 같은 맹인 윌리엄 문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와 같은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을 합니다. 500여 방언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맹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소유물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 그 상급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귀여운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에?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